도깨비 가지는 가지과의 14살이 풀입니다.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로서 전국적으로 분포합니다. 백색 또는 연한 자색의 꽃은 6월부터 10월까지 핍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널리 귀화하여 분포합니다. 도깨비 가지는 우리나라에는 1278년에 처음 보고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번식력이 너무 왕성해서 2002년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한 식물입니다. 도깨비 가지꽃 살펴봅니다. 도깨비 가지 꽃말은 믿을 수 없음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이어서 이런 꽃말이 붙었나 봅니다. 도깨비 가지 꽃 살펴보기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